중부지방까지 계속 장맛비 소식이 있지만 중부지방의 경우는 가뭄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우선 자세한 어제와 오늘 날씨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현재는 모두 그쳤지만 밤사이 계속 이어지면서 특히 제주도에는 제법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또 경기 북부 지역에는 강한 소나기가 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이 다시 주춤하면서 전국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습도도 높아 무덥겠고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중부지방은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고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2도, 대전 31도, 광주 28도, 대구 31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한반도 허리춤까지 올라오면서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모레 오후 늦게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주말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비교적 맑겠습니다. 더위 대비만 잘 하신다면 바깥 활동하기에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와 오늘 날씨 비교였습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주춤하면서 전국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습도도 높아 무덥겠고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중부지방은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주춤하면서 전국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습도도 높아 무덥겠고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중부지방은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梅雨前線が再び停滞し、全国に雲だけが多いでしょう。湿度も高くて蒸し暑いだろうし、雲間から日が照りつけ、中部地方は紫外線も強いです。長마전선이 다시 주춤하면서 전국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습도도 높아 무덥겠고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중부지방은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